윤석열 정부는 구류 개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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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는 출연기금 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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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의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겠다는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는 방안입니다. 결국 일본과의 원활한 관계, 미국이 바라는 공고한 한미일 관계를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은 묻고 가야 한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해국 일본은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데 피해국인 한국만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해법을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미일 안보 협력이란 명분으로 미일 방위 체계의 하위 주체로 한국이 편입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포스코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기금 40억 출연기사가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솔선수범해서 가장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한국 정부, 한국 기업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본 전범 기업들이 배상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에 대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고 거부하셨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정부의 이 변제안에 대해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서 반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 과거사 문제를 그리고 국민의 고통을 경제적 거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조공 외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역사 정의, 국민의 자존심이 버려진 정치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라고 했더니 나라를 팔아먹는 영업사원, 이런 영업사원은 우리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매국 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포스코는 자금 출연 결정을 철회하십시오.